안녕하세요, 여러분. 뇌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키움증권의 아이돌 캐스터 채가입니다. 네, 오늘 우산을 꼭 필요한 날입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낮까지만 해도 하늘이 맑더니 밤부터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출근 때까지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우산 잘 챙겨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오늘도 출석 체크 먼저 체크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채가이는 이제 안 보이는 채가이 여기 있습니다. 네, 라고 하셨고요. 시작하네요. 네,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채가해다. 기다렸어요. 드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력 발산하는 거죠. FOMC 의장님이 아이돌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이돌입니다. 네, 키움증권의 아이돌 반가워 하셨는데 저도 반갑습니다. 네, 제스트라님도 안녕하세요. 짤랑존자님, 오, 미치올 반가 반가요. 오, 오늘은 굉장히 새로 등장하는 아이디도 많으신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캐스터 채가해입니다. 네, 반가 반가요. 네, 저도 출석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산은 잘 챙겨가시고 오셨나요?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월요병을 극복하는 아주 재밌는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볼까요? 자, 누가 잘하나? 월요병 극복 퀴즈 스타트!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는? 네,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포켓에 넣고 다니고 싶어요. 제가 저를 포켓에 넣고 다니고 싶으시다고 하는데요. 그런가요? 좋은 뜻인가요? 네, FOMC 의장님이 FC 서울 소속 장내 아나운서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장내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황금박힌돌 님이 반가하다 보면 5분 다 지나가겠어요. 네, 제가 인사를 하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시면은 10분까지도 방송이 가능하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어부들이 싫어하는 가수. 미치홍 님, 정답입니다. 바로 정답은 배철수입니다. 배가 철수하면 아무래도 어부들이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싫어하시겠죠? 네, 배철수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연예인 중에 가장 치아가 잘 보이는 연예인은 누굴까요? 네, 아이돌이란 것을 증명해 보셔요. 그것은 제가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네, 임시필명님이 다나카, 인간 ATN님이 키윽키윽, 뿌릴즈님이 스톰 하셨는데요. 네, 이번에 정답도요, 바로 연예인의 이름이라는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네, 이번 문제는 치아가 가장 잘 보이는 연예인입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영철. 이분은 MBC 직원 가수얌. 이보희. 아까워요. 진짜 딱 한 글자만 바꿔보세요, 여기서. 네, 이보희 님도, 님에서 진짜 딱 한 글자만 바꾸면 되는데요. 이하이. 임시필명님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바로 배우 이보영 씨입니다. 박보영이 아니라 이보영이죠. 네, 이보영 씨 이가 참 잘 보입니다. 그쵸?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바로 가볼게요. 항상 미안해하는 연예인은? 네, 연예인 중에 항상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콜린님이 신기하당이라고 하셨고요. 네, 여러분들 이번 문제는 항상 미안해하는 연예인입니다. 힌트는요, 이번 정답인 이보영 씨와 약간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네, 의장님이 걸그룹이었네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 2년 정도 걸그룹 활동을 실제로 했었고요. 네, 여러분께도 가끔 이런 끼 같은 거를 보여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르샤님, 정답입니다. 정답은 바로 지성입니다. 네, 맞추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진짜 잘 맞추시네요. 네, 맞습니다. 라쿠라카님도 지성, 억수로 돈벌자 지성, 의장님 느려, 인간 ATN님도 지성, TSP님 걸그룹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새가혜입니다. 네, 이해였으님 박지성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박지성에서 이제 박을 뺀 지성님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놀부가 흥부에게 박을 주면? 놀부가 흥부에게 박을 주면? 역시 이번 정답도 바로 연예인의 이름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네, 주종님 뭐가 느려요? 박지성은요? 박지성도 뭐 정답에 가깝지만요,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사람 바로 지성이었습니다. 키우키우키우 놀부 보쌈 아닐까요? 피디님 뭐예요? 이에야스님 대박.
여러분들 지금 댓글 잔치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문제는요. 놀부가 흥부에게 박을 주면 무엇일까요? 어렵죠. 제가 어려워서 힌트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놀부가 흥부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동생에게 박을 주는 형은? 동생에게 박을 주는 형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어머! 드럼님 정답입니다. 바로 정답은 GOD의 박준영 씨입니다. 와 완전 진짜 잘 맞추셨어요. 이거 좀 어려웠는데 네, 박을 주는 형이라고 해서 정답은 박준영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송대관, 송유나, 송혜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임시필명님도 존박, 박준영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네, 새놈아빠님 안녕하세요. 인간 ATN님 우와, 드럼님 송송송. 인간 ATN님이 박준영 정답 대박이라고 그쵸? 완전 이거 진짜 맞추기 힘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다른 친구들에게 내보세요. 네, 프레즈님이 키우키우, 무조건님이 송삼. 네, 연예인입니다. 정답은 연예인입니다. 송송 커플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송송 커플의 한 명이 송혜교 씨도 들어있죠. 근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 정답도 연예인의 이름인데요. 이 세 명 모두 송 씨라는 점을 좀 힌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삼. 힌트는요, 힌트는 이 정답도 연예인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세 가지,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고요. 성이 같다는 거를 좀 이것에 주목을 해주세요. 성이 같습니다. 송해. 송해 아니고요. 성이 아닙니다. 성이 같죠, 여러분. 성이 같습니다란 말 다른 말로 하면은 성이 동일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너무 쉽게 힌트를... 임시필명님 정답입니다. 바로 정답은 성동일이었습니다. 네, 이거 조금 어려웠죠? 성이 같으니까 성동일하다 해서 성동일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 힌트를 듣고 나서는 이제 정답을 맞춰주시기 시작했네요. 네, 밤샘 투자님 반갑고요. 임시필명님, 니콜라스 케이크님 성동일 맞습니다. 민초님 안녕하세요. 네, 프레자님 글쿠나 가셨습니다. 네, 다음 문제 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 바로 송혜 씨가 아까 댓글에 등장했는데요. 이번 문제는 송혜 씨가 믿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네, 나중에 써먹어봐야겠어요 하셨는데요. 나중에 진짜 써먹어보세요. 이거 아무도 못 맞출 거라고 제가 예상합니다. 네, 이번 문제도 역시 연예인의 이름이고요. 이번 문제는 사실 전 지문에 등장했어요. 전 문제지에 등장한 분인데요. 요즘 또 핫한 분이기도 하죠.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 왕주총님이 송혜교 하셨는데요. 네, 왕주총님 정답입니다. 네, 송혜교 맞습니다. 네, 송혜가 믿는 종교기 때문에 송혜교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매일 시험을 봐도 0점만 맞는 연예인은 누구일까요? 네, 이해아스님까지 송혜교, 뿌릴제님 송혜교, 뻥먹고 알먹고님 안녕하세요. 송혜교 정답 맞춰주셨고요. 네, 드럼님이 호빵맨이라고 하셨는데요. 아, 호빵맨. 아,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는데, 단지 이번 문제의 정답도 연예인 이름이라는 점 아쉽습니다. 드럼님. 연예인 이름 중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분자님이 채가해라고 하셨는데, 아, 저요? 아, 진짜. 아, 제가. 빵점만 맞게 생겼나봐요 여러분. 그래도 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빵점만 맞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왕주총님 매력발산은 언제 하는겨? 라고 하셨는데요. 매력발산 이번 주 중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네, 신흥 몰빵님이 이시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시영은 오답입니다. 아니에요. 좀 더 생각해주세요. 네, 근데 세 글자 이름인 여자 연예인은 맞습니다. 그리고 힌트를 드리자면 이분은 연하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공효진. 아, 공효진 씨도 아니고요. 아쉽네요. 공효. 아, 공효도 아니고요. 여러분, 빵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험 문제 0점 맞으려면 답을 하나도 못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요? 그런 시험 답안지를 아무것도 안 쓴 답안지. 베리 나이스님, 베리 나이스! 백지영 씨 정답입니다. 진짜 완전 베리 나이스 하시네요. 진짜 잘 맞춰주셨고요.
네, 여러분 키역 장백지 백지영 맞네. 네, 맞습니다. 백지영 씨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퀴즈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월요병 극복 성공하셨나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는 내일 이 자리에 같은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점심 먹고 1시 50분에 저랑 같이 문제 풀어요. 자, 그럼 내일 볼게요. 네, 최앵커님 불어 전공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